열심히 연주자의 길을 걷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. 진솔함? 약간의 불안감이 감도는 거니까 글쎄요. 약간 월광 사막장 정도? 나 이런 거 제일 싫어. 머리 써야 되잖아 갑자기. 곱. 넘어가요. 떼어낼 수 없는 존재. 추. 아빠 없으니까 신났지? 아주. 어? 지금 세상이 네 세상 같지? 얼마 안 남았어. 곧 간다. 올해 계획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요.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임동혁입니다.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잘 자각하고 있고요. 감사드립니다. 더 좋은 모습으로 연주로서 오로지 연주로서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제가 연주회 때마다 장어덮밥을 이렇게 먹는데 사실 장어덮밥은 맛을 느끼고 먹을 새가 없어요. 왜냐면 연주할 때 언제나 떨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장어덮밥을 가져다 줘도 맛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데 딱 한 번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일식집에서 한 번 가져왔었는데 그게 9만 원이었대요. 장어덮밥이. 근데 그거는 진짜 연주 전에 먹었는데도 이건 진짜 맛있다 이랬어요. 곱창 없이 살기. 연주. 쇼팽 아니면 베토벤? 쇼팽은 나랑 비슷할 것 같아서 베토벤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음악을 작곡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. 다 잘해요. 할 수 있는 거는 뭐 닭도리탕, 카르보나라 스파게티, 김치볶음밥 다 잘해요. 내가 했지만 예술이야. 게임 끝났어? 응, 끝났어. 먹어봐. 이거 얼마에 팔아요, 그러면? 이것도 이렇게 원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최소한 25,000 원은 팔아야 돼.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할 텐데 그게 안 하고 또 저는 제가 약간 제안했던 게 술 팬 미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만류하시더라고요.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귀여워. 뭐 보조개 때문일 것 같은데 그건 타고나는 거죠 뭐. 모기? 또 전화가 모기 그거 넣어주면 안 돼요? 그거 재밌는데 그거? 잘 살려. 한번 끊을게.